안녕하세요.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 장편을 내고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자, 오늘은 치열에 관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 피가 나와서 당황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피나는 원인이 많아서 결국 수업 마치고 근처 장편하는 외과에 갔더니 치열이라는 진단명이었습니다. 며칠 변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변비 때문에 치열이 생긴 거라 하더라고요. 변비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처음 보는 남자 의사 선생님에게 제 응꼴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 부담이었는데 원장님 삼촌같이 잘 대해주시고 간호쌤도 편하게 잘해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다른 병원도 다 이 병원만큼이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는 의사일 뿐입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이제 작은 아빠 같다, 이번에도 삼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치질 얘기도 많이 하고 치료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치열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싶기는 해요. 의외로 치열로 고생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치열은 웬만하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치열만 동반됐는데 수술한 적은 없습니다. 장편암외과 개원하고 나서는요. 뭐 수술해야 되는 치질이 있거나 뭐 또는 용종이 있고 항문에 용종이 동반돼서 치열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하더라도 절대 관략근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변실금 생기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시죠. 진짜 우울증까지 빠질 정도고 집에서만 지내시고 잘 밖으로 못 나오세요. 왜냐면 의도하지 않게 변이 좀 세면 냄새나고 그래서 괜히 더 걱정이 되셔서 그래서 변실금은 굉장히 좀 피하고 싶은 합병증이기는 해요. 물론 변실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피드백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70%가 넘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언제든지 장편하고 외쳐서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하면 좋아지시는데 뭐 더 중요한 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치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다하다 안 되다가 정말 안 되면은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이라는 방법부터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치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좋은 연고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거의 뭐 한 30년 전에는 치열 이러면 수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도 막 학회 같은 데 가서 발표하는 의사들 강의를 들으면 치열은 수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강의를 할 때 의사들이 수술이라는 거를 차선책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고가 1번으로 등장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연고, 제가 뭐 특정 상품이라서 언급은 안 합니다만 그 연고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저는 그 수술을 안 하고 그 연고 쓰거든요. 그 연고 쓰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약하고 연고를 써서 좋아질 수 있는 치열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크게 치열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급성치열과 만성치열. 생긴 지 얼마 안 된 치열은 정말이지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약하고 연고로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만성치열은 교과서상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돼 있지만 저는 만성치열도 연고를 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치열은요 변이 딱딱하게 나와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변을 안 딱딱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거 드시고 특히 식이섬유 좀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막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바디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도 많고 또 다이어트 하신다고 약 드시고 한약 드시고 또 뭐 드시고 의외로 변이 좀 딱딱하게 나오거나 잘 안 나와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 볼 때 너무 힘주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원래 변은 3일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특히나 여성분들은 변비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변이 잘 안 나와서 힘을 줘야지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너무 유다가 갑자기 펑 나오면서 찢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저는 자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욕은 치열이 없는 분들도, 치질이 없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 안 되면 샤워기라도 한 2, 3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3분에서 5분 정도만 따뜻하게 물을 조금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물이 너무 많이 써서 아까우면 대야나 욕조나 자유기에다가 물 조금 받아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받아서 엉덩이 한 3분만, 5분만 탁 이렇게 앉아있는 습관 되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하듯이 항문질환이 없는 분들도 자욕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실금 걱정 안 하는 치열 수술 하시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뭐 제가 치열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웬만하면 수술은 안 하는데,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잘못은 아닙니다.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만성치열이면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꾸 저한테 막 수술하는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고 댓글에 물어보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시면 또 이 영상을 지워야 될 수도 있거든요.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 이상관입니다. 고맙습니다.